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호! 새끼라,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오버핸드를 장착하려고 합니다. 허브 스페이스를 낀다든지 하게 되면 바퀴가 돌출이 되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오버핸드가 필요한데, 사회품으로 오버핸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2020년형부터는 30만원 정도로 오버핸드가 핸드 플레어라고 해서 순정형으로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해서 장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선물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장착하는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뭐 본의 아니게 받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에서 영상으로 찍어서 제가 장착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오버핸드를 장착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장착하는 방법이나 장착했을 때 뭐 차이,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장착하는 영상부터 찍어드릴게요. 매뉴얼을 한번 이렇게 봤는데, 사실 장착 영상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매뉴얼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충분히 장착은 누구나 하실 수 있을 정도고, 뭐 한 가지 참고할 만한 사항은, 매뉴얼상으로는 핸드 플레이어를 장착하고 순정 피스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장착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순정 피스는 두 개밖에 장착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는 직접 체결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전동 드릴 혹은 힘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먹 드라이버 같은 뭐 공구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사실은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장착해도 되는데, 완벽하게 나사를 조인 다음에 그 다음 해줘야 될 작업이 있어요. 바로 그 양면 테이프가 잘 붙을 수 있도록 프라이머를 도포해 주는 거죠. 유분을 제거해줘서 그 양면 테이프가 한 번에 그리고 강력하게 붙을 수 있도록 칠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쪽 장착 마쳤습니다. 한쪽 장착하는데 어리버리해서 그렇지 한 20분 정도, 25분 정도 걸린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약간 조금 실패도 하고, 그리고 좀 공을 들여서 꼼꼼히 보느라고 했고, 나머지는 한 짝당 한 10분에서 15분 그 정도 하면 나머지 전체를 하는 데 있어서 여유 있게 1시간 반 정도는 전부 장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부분 위아쪽을 작업할 때는 순정 나사 부분에 장착하는 데 있어서 어디가 중심이라는 가이드 역할을 해줬는데, 전면부는 두 개로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데다가 기존에 있는 순정 볼트를 활용할 수가 없네요. 어차피 두 조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범퍼와 이 절개 라인을 기준으로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 기준이 생각보다는 뭔가 100% 잘 들어맞는다는 느낌은 없어요. 대략적으로 전면부, 그러니까 앞에 범퍼 쪽에 이 휀다를, 프론트 휀다를 장착한 후에 후면부를, 뒤쪽에 있는 휀다를 어떻게 맞춰서 장착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버핸드 작업을 마쳤습니다. 전기장치 관련 다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리어 휀다를 연습 삼아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 사전조사 안 하고 그냥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구가 다 있다는 가정하에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작업 가능한 그런 수준입니다. 하체에 다 붙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운전석 쪽 오버핸드를 한번 탈착하고 부착했지만, 마스킹을 한다고 해도 피스를 하다 보니까 위치가 조금씩 틀어져서 한번 뗐다 붙였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주의사항은 그겁니다. 나사를, 피스를 체결할 때 약간 틀어지는 부분, 위치가 약간 틀어지는 부분, 그 유념하셔서 작업하시면 난이도는 중간 이하인 것 같아요. 오버핸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드레스업도 있고, 물론 흙침 방지도 있지만,
오버핸다라는 것의 그 목적 자체가 다른 차, 그러니까 상대방 주변에 있는 차에 돌멩이 튀는 걸 방지해주는, 랠리 같은 경우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구 달렸을 때 돌멩이가 뒷차나 뭐 이런 차들에 튀는 걸 방지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버핸다입니다. 지금은 쌍용 렉스턴 스포츠에서 순정형 오버핸다가 나오고 있고, 자동차 안전 규격 이내의 제품이기 때문에 순정형 오버핸다처럼 검사시에도 문제가 없는 그런 제품이고요. 왼쪽 2cm, 오른쪽 2cm 정도가 오버핸다를 장착하는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죠. 튜닝 제품을 구매해서 부착하실 때 전후방, 그러니까 차체의 원래 사이즈에서 플러스 4cm까지가 안전 규격이라는 거 유념하셔서 가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다.